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집은 아니고요. 저희 윌로비에 위치한 매물 중에 로홈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 로홈은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. 로홈이란 거는 그야말로 어떤 열 맞춰 있는 집입니다.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같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이 관리비가 없다는 거죠. 관리비가 없다는 얘기는 단독주택처럼 온전히 다 자기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붙어있지만 어떤 뭐 스트라타 룰이 없이 뭐 강아지 한 마리냐 몇 키로냐 이런 거 없습니다. 또 뭐 몇 시에는 조용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단독주택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붙어있는 형태는 타운하우스는 비슷하지만 사이즈도 타운하우스보다 큽니다. 이 모홈 리스팅은요 대략 2200스퀘어피트 정도 됐고요. 그리고 이 현 저희 고객분께서 2021년 11월 22일날 키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 2년 한 3개월 된 그런 거의 새 집인 로홈입니다. 여기 장점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은 거의 새 집이라서 이런 좀 집들을 저희가 추천드린 이유가 보통 아예 새 집은 GST를 내셔야 되죠. 근데 이거는 GST 내실 필요 없이 거의 새 집이라서 아직도 워런티가 남아 있고요. 보통 지붕이라든가 외벽 이게 5년까지 워런티가 있거든요. 그리고 10년 동안 구조적으로 개발사가 알아서 다 고쳐줘야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으면서 GST는 이제 안 내셔도 되죠. 그리고 보통 새 집들은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큰 개발사라도 하자가 있긴 마련입니다. 근데 이 연식에 보통 그런 하자 보수들이 다 이미 고쳐졌을 확률이 높죠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보통 저희 고객들한테도 한 2, 3년 된 그런 좋은 매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리스팅이지만 그런 연식의 로홈이긴 합니다. 우선은 방향이 남향입니다. 지금 현재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늦은 오후이지만 자연 채광이 너무 좋아요. 근데 또 남향은 아시다시피 좀 더워질 수도 있는데 여름에 여기가 또 에어컨도 있습니다. 이야,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에는 EV가 설치가 돼 있죠. EV 충전 할 수 있도록.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여기 빠질 수 없는 순간 온수기. 네, 그것도 나비엔 순간 온수기도 있다는. 그래서 4-5명이 이제 샤워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죠. 나비엔 순간 온수기뿐만 아니라 저 뒤에 혹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냉장고, 가스토브, 식기세척기, 세탁기 등등 다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. 개발사 팍스리츠로부터. 그리고 이런 히팅, 저쪽에 히팅이 좀 있는데요. 이것도 다 스마트 시스템이라서 핸드폰으로 다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팍스리치 개발사로부터 구입하셨을 때 이 라인만 이 워크아웃 베이스먼트, 그러니까 경사 때문에 지하가 채광이 쫙 보이는 지하가 깊은 지하가 아니라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데 굉장히 채광이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밝고요. 그래서 추후에 또 렌트를 주실 때도 아주 용이하죠. 요즘은 몰게지 헬퍼라면 진짜 아시다시피 렌트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렇게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또 세입자분이 사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채광도 좋은 그런 지하인 게 여긴 또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치가 제가 항상 부동산은 정말 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여러분 아이들이 있다면 자동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는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. 위치하면은 교학상공 기억나시나요? 교통, 학교, 상권, 그 다음에 공원. 랭리는 아시다시피 지금 신흥타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잖아요. 거기에 걸맞게 초등학교가 바로 지금 걸어서 진짜 120초? 2분 인 더나 게브리오 로빈스 엘리멘트리 스쿨 바로 옆에 새롭게 생겼고요. 그리고 걸어서 한 7분 정도, 이것도 도보입니다. 중학교 피로 이월트가 있고 바로 옆에 IB 프로그램이 있는 얼리 마운틴 세컨더리가 다 도보로 이렇게 2분이면 7분 안에 있는 그 위치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상권! 윌로비 타운센터 머리 또 여기서 한 550m 이더라고요. 네, 굉장히 가깝습니다. 거기에 뭐 인디펜던트라는 그죠? 그로스리 슈퍼마켓이 있고 뭐 커피숍, 은행들, 레스토랑 다 있죠. 그리고 또 새롭게 생긴 욕슨 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500m 있다는 게 위치로서는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웨이! 하이웨이가 200스트리트 뿐만 아니라 216도 있잖아요. 216으로 가셔도 되는 게 차로 한 6분 정도면 하이웨이 1에 올라타신다는 거. 그래서 걸어서건 차를 타건 다 5-6분 안에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랭리 윌로비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게
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 모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778-903-8949 밴쿠버 부동산 8949 778-903-8949 지금까지 스티브 한이었습니다. 바바이.